한국과 미국의 핵협의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달 안에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받고 초기 제압하는 방안을 모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열린 1차 회의 후 핵정보 교환이나 공동기획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가 현재 시간 15일 열리는 2차 회의 때 반영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북한의 ICBM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한미 간 확장 억제 검토 대상이라며 북한이 이번 12월에도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한미 당국이 파악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엔 그 이상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북한 핵 공격을 미리 막고 초기 제압을 모색하는 것이 확장 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국방 예산과 주요 정책 내용을 담은 국방 수권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선 주한미군을 현재 주둔 중인 2만 8,500명 규모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 달러, 우리 돈 1,144조 7천억 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이 반영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용입니다.